먼저 수박 껍질을 준비해 주는데요. 과육을 깔끔히 먹고 난 수박은 이렇게 두껍게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박 껍질을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그곳에서 1,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수박의 흰색 껍질 부분을 파줍니다. 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수박을 돌려가면서 껍질을 파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을 길게 파내면 이렇게 마치 물을 채 썰어준 것 같은 비주얼이 나오는데요. 아삭아삭하면서 꼬들꼬들한 식감과 수박의 은은한 단맛이 느껴져 무채와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길게 파낸 수박 껍질을 중간중간 볼에 옮겨 담아가며 700g이 나오도록 파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두꺼웠던 흰 껍질이 아주 얇아질 정도로 알뜰하게 흰 껍질을 파냈는데요. 수박의 초록색 겉껍질 또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겉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초록색 수박 껍질 사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박 껍질에 소금 3분의 2 스푼을 넣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준 뒤 20분 절여줄 건데요. 10분이 지났을 때 한번 뒤적여 주시면 됩니다. 20분 동안 절여놓은 수박 껍질에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는데요. 수박 껍질을 한 움큼씩 쥐어서 물기를 꽉 짜줍니다. 이때 완전히 물기를 짜주어야 요리를 했을 때 간이 싱거워지지 않고 식감도 더욱 좋아집니다. 물기를 짠 수박 껍질을 썰기 편하도록 도마 위에 길게 펼쳐준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잘게 썰어줍니다. 쪽파는 두꺼운 흰 뿌리 부분을 반으로 가른 뒤 흰 뿌리 부분은 잘게 썰어주고 초록색 줄기 부분은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생강은 아주 얇게 썰어준 뒤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통깨는 고소한 맛이 배가 되도록 살짝 갈아서 준비합니다. 볼에 썰어놓은 수박 껍질과 대파, 쪽파,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생강 반 티스푼을 넣어주고 고춧가루 1과 3분의 1 스푼, 까나리 액젓 반 스푼을 넣은 뒤 모든 재료와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수박 껍질을 살살 털어가며 골고루 무쳐줍니다. 모든 재료와 양념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갈아놓은 통깨와 참기름 두 티스푼을 넣어 고소한 맛과 향을 더해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아삭아삭하면서 꼬들꼬들한 식감이 끝내주면서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입에 착착 붙는 양념이 어우러져 자꾸만 젓가락이 향하게 되는 정말 맛있는 수박 껍질 무침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